오늘 바울을 부르신 것도 성령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도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발걸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성령의 역사였고 우리 오렌지 카운티 제2장에 걸어왔던 47년의 역사 또한 성령께서 이끄셨고 성령께서 만나게 하셨고 성령께 여러분이 여러분 모두가 순종하신 결과가 바로 이 우리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기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이 시대는요, 결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소리쳐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더 물러설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지지난주 말씀처럼 겉옷을 팔아서 이제는 검을 사야 할 그런 시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새 바람은 새 사람을 불러일으킵니다. 디모데처럼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역할 새로운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권면합니다. 선포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 누군가의 바울이 되시고 누군가의 디모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누군가의 또 다음 세대를 위한 디모데가 되시기를, 그런 디모데를 이끌 수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새 바람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일깨워 주십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내 무엇이라도 아끼지 않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세대와 우리의 문화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새 시대에 그야말로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구원이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 복음의 거리낌을 치워버리게 되는 그런 시각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다,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성령의 새 바람은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계획하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마게도냐에 대한 그 발걸음을 하나님은 한 사람의 비전을 통하여, 바울의 비전을 통하여서 이끌게 하셨습니다. 모두의 순종이 있었기에 자연스러운 발걸음이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구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영혼이, 그리고 또 우리 오렌지 카운티 제2장로교회가 순도 100% 성령 하나님의 작품, 그 비전에 순종하고 그 비전에 올라타는,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께 준비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